룩스진의 역사요람, 수학과 과학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잠시나마 일상의 번잡함을 벗어나 과학 이론 발견의 역사적 배경과 수학적 논술 과정에 집중하면서 오래전부터 인류가 자연과 우주를 관찰해온 방식들을 탐험하다 보면 새롭게 삶의 긍정적 에너지를 얻게 될 것입니다. 이번에는 중력 질량과 관성 질량의 개념, 이들의 등과 원리에 대해 여행을 떠나겠습니다. 뉴턴은 1687년 프린키피아라는 책에서 세 가지 운동 법칙과 만유 인력의 법칙으로 천상 운동과 지상 운동의 비밀을 풀때두 가지 질량 개념을 도입했습니다. 하나는 만유 인력의 법칙에 의해 중력을 발생시키는 질량이기 때문에 중력질량이라고 불리고, 다른 하나는 뉴턴의 제2운동법칙 F는 ma에 의해 가속도에 저항하며 관성을 유지하려는 질량이기 때문에 관성질량이라고 불립니다. 만물의 인력을 발생시키는 중력질량은 힘의 능동적 근원이고, 중력질량이 커지면 물체를 끌어당기는 힘도 커집니다. 반면 뉴턴의 제2운동법칙 F는 ma라는 식에서 정의되는 관성 질량은 힘에 수동적으로 반응하고 물체가 움직이는 것을 방해하는 질량이기 때문에 관성 질량이 커지면 관성이 커져서 물체는 점점 더 움직이기 어렵게 됩니다. 중력 질량은 만유 인력인 무게를 기준 질량의 무게와 비교하는 평형적울로 측정할 수 있고 물체에 힘을 가해서 가속도를 측정한 후 힘의식 F는 ma에 의해 가속도에 저항하는 관성질량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중력질량과 관성질량은 성질이 서로 상반되는 것처럼 보였지만 뉴턴은 중력질량과 관성질량이 같다고 가정하고 지상에서 갈릴레이의 낙하법칙, 천상에서 케플러의 행성법칙을 설명했습니다. 중력질량이 m, 관성질량이 mi인 물체가 지구 표면 근처에서 가속도 a로 자유낙하한다면 물체에 작용하는 힘 F는 관성질량 mi 곱하기 가속도 a이고 이힘 F는 물체의 중력질량 m과 지구질량 me에 비례하고 지구 반지름 r2제곱에 반비례하는 만유 인력입니다. 물체의 관성질량 mi가 중력질량 m과 같다면 화면과 같이 물체질량 m이 식으로부터 상쇄되면서 지구 표면 근처의 중력가속도 a는 만유인력상수 g와 지구질량 m의 곱을 지구 반지름 r2제곱으로 나눈 값이 되고 물체 무게와 상관없이 일정한 상수가 되어 갈릴레이의 자유낙하 실험 결과를 보여줍니다. 또한 반경 r, 각속도 오메가로 공전하는 행성의 경우 구심가속도 R오메가 제곱에 행성의 관성질량 mi를 곱하여 구심력 fc를 구하고 태양의 중력질량 대문자 m에 행성의 중력질량 m을 곱해서 만유인력을 계산한 후 태양과 행성 사이의 만유인력 f와 구심력 fc가 같고 행성의 관성질량 mi가 중력질량 m과 같아야 질량 계산이 상쇄되면서 행성 질량과는 무관하게 공전 반경 r3제곱이 공전 주기 t제곱에 비례한다는 케플러의 제3법칙이 유도됩니다. 뉴턴은 중력 질량과 관성 질량이 등가 관계에 있다는 것을 보이기 위해 단진자의 추를 금이나 은 또는 납 등으로 만들고 단진자의 진동 주기를 비교했습니다. 단진자 끈의 길이 L이 같으면 단진자 추의 재질이나 무게와 상관없이 단진자의 진동 주기 T가 거의 같다는 실험 결과를 뉴턴은 얻었고 이 결과에 의해 관성 질량과 중력 질량이 등과 관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이유를 좀더 살펴보면 그림과 같이 진동자 추의 중력 질량이 M이고 끈의 길이가 L인 단진자가 연직선과 세타만큼의 각도를 이루면서
각속도 오메가로 진동한다면 원심가속도 A는 Lω 제곱이 되고 진동자 추위 관성질량이 MI라면 원심력은 관성질량 MI 곱하기 가속도 A이므로 MI Lω 제곱이 됩니다. 세타가 0에 가까운 경우 중력가속도 G에 의해 진동자 추위 무게 mg가 끈의 장력이 되고 구심력이 되므로 이 무게를 원심력과 같다고 놓으면 화면처럼 오메가 제곱은 mg 나누기 mi l이 되고 각속도 오메가는 360도인 이 파이를 주기 t마다 한 번씩 회전하는 값이므로 주기 t는 이 파이를 오메가로 나눈 값이 되고 관성질량 mi 진동자 끈의 길이 L, 진동자 추위 무게 mg의 함수로 나타납니다. 단진자 주기 T가 추위 무게 mg와 무관하려면 무게의 중력 질량 m이 관성 질량 mi와 서로 상쇄되어야 하고 관성 질량 mi와 중력 질량 m이 같으면 단진자의 주기 T는 추위 무게와 무관하게 단진자 끈의 길이 L과 중력가속도 G에 의해 결정됩니다. 뉴턴이 프린키페아를 발표한 후 질량이 커지면 만유인력도 커지는 중력질량과 힘을 가할 때 가속도에 저항하는 관성질량이 왜 똑같아야 하는지 많은 과학자들이 의문을 가졌고 이 의문은 결국 아인슈타인의 등가원리에 의해 해결되는데 그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독일의 천문학자, 수학자, 물리학자인 베셀이 1832년경 뉴턴처럼 단진자의 주기를 측정해서 관성질량과 중력질량을 비교했지만 차이점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헝가리 과학자 웨트베시는 1885년경 관성질량과 중력질량 사이의 등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비틀림 저울을 이용해서 실험을 진행했는데 그림과 같이 지구의 P위치에 있는 물체는 지구 중심 O방향으로 중력가속도 G를 받아야 하고 지구가 각속도 오메가로 자전할 때 지구 자전에 의한 원심가속도 Rω 제곱을 받는 것에 착안합니다. 그림과 같이 중력질량 M1, M2인 두 물체를 막대기로 연결하여 지렛대의 원리로 질량 중심을 찾아내고 질량 중심에 줄을 매단 후 지표면과 평행으로 원심가속도의 수평성분 A가 M1의 관성질량 MI1과 M2의 관성질량 MI2에 작용하면서 발생하는 힘에 의해 막대기를 비트는 토크의 차이 델타 T를 비틀림 저울로 측정했습니다. 웨티베시의 실험을 백금, 구리 등 여러가지 물질에 대해 진행했지만 비틀림 델타 T는 거의 0이었고 이것은 중력질량과 관성질량이 등가관계라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여러 과학자들이 수십 년 동안 비틀림 저울의 정밀도를 계산하면서 웨트베시의 실험을 진행했지만 중력질량과 관성질량 사이의 의미 있는 차이를 발견할 수는 없었습니다. 아인슈타인은 1907년에 일정한 크기의 가속도를 가지는 중력장은 등가속도로 운동하는 기준자포계와 동일하다는 등가 원리를 제안합니다. 아인슈타인의 등가 원리에 의하면 중력도 관성력이기 때문에 중력질량과 관성질량이 같아집니다. 아인슈타인은 웨트베시의 실험 결과를 통해 등가 원리를 더욱더 확신했고 이 등가 원리를 이용해서 1915년 일반상대성 이론을 완성하는데 일반상대성 이론에 의하면 시간, 공간, 물질이 서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 물질이 있는 시공간은 기하학적으로 굴격을 가지게 되고 질량끼리 서로 끌어당기는 만유인력이 아니라 기하학적 굴곡에 의해 중력이 느껴집니다. 뉴턴의 만유인력 법칙에 의하면 빛은 질량이 없기 때문에 무거운 물체 근처에서도 큰 질량의 인력에 끌리지 않고 직진해야 하지만 아인슈타인의 일반상대성 이론에 따르면 무거운 물체 주변에서 큰 질량으로 생긴 시공간의 기하학적 굴곡 때문에 빛도 휘어집니다.
영국 천문학자 에딩턴이 1919년 질량이 없는 별빛이 태양 주변을 지날 때 휘어진다는 사실을 발견한 후, 오늘날 아인슈타인의 일반상대성 이론이 뉴턴의 만유인력 법칙보다도 정확하다고 알려져 있고, 일반상대성 이론의 등가 원리는 중력 질량과 관성 질량의 등가 관계가 우연이 아닌 필연이라는 논리를 제공합니다. 지금까지 뉴턴 역학에서 중력 질량과 관성 질량의 개념을 살펴보고, 아인슈타인의 등가 원리와 일반상대성 이론에 어떻게 연결되는지 알아보았고, 다음에는 정지 질량과 상대성 이론 질량에 대해 여행을 떠날 것입니다. 학생들에게 수학과 과학의 흥미를 유발하고, 일반인들은 학창시절을 추억하며 과학 지식을 정리할 수 있도록 여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변과 과학 지식을 공유하면서 여행 중 의문 사항이나 도움이 될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고,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다음 여행 개시에 대해 정보 수신이 가능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육수진의 역사요람 수학과 과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